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전라도 상감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수박 따고 고추 따고는 조금 위로 올려서 고추 따고 장어
자원의 힘이 좋죠? 자원을 위로 올려서 장어도 키우며. 자, 거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수박 따고 부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우선 거기 끊고 하나 둘 셋 넷.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자, 35. 가끔은 모여서 내 소풍도 갔어요. 그 다음 어머니 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서른사의 종소리. 그렇죠. 자, 고창에 또 뭐가 유명하대요? 서른사. 오, 서른사도 나오고 여기 앞에 모양성도 나오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곡들이 나오네요. 자, 어머니 품속 같은 할 때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감정을 집어넣는 거예요. 숨을 쉬고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하고 그 다음 꿈에서도 들. 자, 꿈에서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조그맣게.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종소리. 자, 종을 댕댕 쳐보는 거예요. 선사의 종소리 이렇게 가네요. 자, 어머니 꿈속 같은 거기서부터 한 번 더 가볼게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쉬고. 어머니 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종소리. 종거리 다 비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그렇죠. 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자, 정보리가 피는 날 호남선 타고 거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쿵. 정보리가 피는 날. 자, 정보리가 어떻게 펴요? 필 때 탁 활짝 피죠? 그러니까 피는 날 앞에 탁 하고 끊어주는 거예요. 쿵. 정보리가 피는 날 호남선 타고. 그렇죠. 어디로 왔어요? 서울로 왔어요. 고창에서 지금 호남선 타고 서울 여기 성동구로 왔어요. 지금 서울로 왔어요.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네요. 자, 그러면 청보리가 피는 날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넷 콩. 청보리가 피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그렇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곡 처음부터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출발. 물으셨나요? 전라도 상간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며
아름다고 꽃준다고 참아도 키우며 가끔은 모양상에 소풍도 갔어요. 어머니 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서른사의 종소리 동백꽃이 피는 날 호남선 타고 서울로 왔어요. 동백꽃이 피는 날 호남선 타고 고창에서